저 죄송하죠. 대륙 리스트 게임을 리스트 게임 리스트 반 이거 빨리 참고 낙타 부르는 건
disengaja, disengaja. Mau. Oke, kita masih di mulut saja. Nah, iya. Cuma kok lewat dia. Dia. Iki aku. Tiba karo telu.둘다유명하고싶어요你来到中国之后有很多的中国的观众会在很多场合里对你抱以特别热情的这种喜欢你觉得他们为什么喜欢你 일단 항상 중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중국 팬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공항이나 이런데 나가서 이제 도착해서 공항을 나가면 굉장히 안전에 되게 걱정도 되고 그런 상황들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 기억 속에는 중국 팬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분들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那你觉得这些中国的粉丝为什么喜欢你？你知道吗？ 글쎄요. 왜일까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배우이다 보니까 이제 작품 속에 그런 캐릭터들이 사랑을 받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生于1987年, 身高1米87的李敏镐出演过众多韩国电视剧。 从2009年的《花样男子》到2011年的《城市猎人》，再到2013年的《继承者们》，他的人气一路飙升。因为有着修长的身材，在韩国娱乐圈，李敏镐素有“长腿哥哥”的称号。中国的粉丝一提到你就会说到“长腿欧巴”的时候，你会介意这个称呼吗？还是你喜欢这个称呼？ 좋은 것 같아요. 키가 커서 이제 옷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코트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트 같은 거 입었을 때 그래도 키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더 이쁜다는 생각이 들어서. 你自己觉得自己帅吗?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你的帅是天然的吗? 네, 부모님이 굉장히 키도 크세요. 키도 크시고 어머니가 되게 미인이신데 그러니까 어머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제가. 我知道，无论是在韩国和中国啊，都可能会有一些年轻人为了要长成和你一样的帅，然后他们会在自己的脸上做一些调整啊。对此你怎么看呢？ 요즘 시대에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을 함에 자기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끼고 가꾸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갖출 줄 아는 사람들이 더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인기도 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长相标志，年轻俊朗，李敏镐拥有韩剧里男明星的必备要素。出道之前，李敏镐曾经经历了一场严重的车祸，腿部受伤严重。 他克服车祸带来的困难，努力坚持付出的经历，成为了韩国年轻人心目当中的励志偶像。那你希望在中国的年轻人心目当中，你也是这样的励志偶像吗？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하는 직업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 지치고 재미없게 지내시는 분들도 그런 드라마나 작품을 통해서 유쾌하게 웃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 또 이제 젊은 층들에게 이제 꿈을 항상 꾸지만 그거를 이제 열심히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점이 정말 너무 행복한 직업이 아닌가. 正是基于这些正能量的健康形象，李敏镐成为了历年春晚邀请的第一个韩国明星。 초청을 받아서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됐지만 일단 그 춘한 방송에 대한 것들은 워낙에 이제 큰 행사이다 보니까 항상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출연하게 되면서 좀 더 자세히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떤 느낌의 방송인지는 방송 출연을 결정을 하고 이제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자세히 알게 됐죠. 大年三十，李敏镐将和庾澄庆同台，一起演唱情歌《情非得已》。根据春晚剧组正式发布的节目单，李敏镐和庾澄庆的节目被安排在第23个出演。在中国，比如在除夕之夜，你会跟家人说一句中文的拜年花吗？ 新年快乐！你会通过打电话跟家人说你很想他吗？妈妈，我爱你。顺便预报一下，明天台还答应《演完节目之后再到新闻频道一年又一年的节目当中来接受独家专访来谈谈是否登上舞台会有他想象的那样的压力。而登上了央视春晚的舞台，也给李敏镐带来了巨大的春晚效应。1月19号，央视马年春晚官方微博正式确认李敏镐会登上春晚舞台之后，李敏镐在中国微博上的关注度获得了大幅提升，目前微博粉丝数突破了1700万，并且还在上涨。
当然，在粉丝就是经济的时代，李敏镐收获的绝不仅仅只是眼球。因为备受人们关注，央视春晚所引发的广告效应也早就被众多商家所看中。就在李敏镐参加春晚的消息公布后，就有精明的广告商盯上了这位首度应邀参加春晚的韩剧明星。1月27号正式亮相央视春晚彩排之前，李敏镐就出现在东莞拍摄广告。据业内人士透露，李敏镐加盟春晚的消息仅仅传出2周，他如今的商演价和广告代言费就已经比之前的市价翻了1倍。而比广告更加诱人的是中国的市场。今天中国传媒龙头企业华谊兄弟透露，公司即将与李敏镐所属的韩国经纪公司全面结成独家战略合作伙伴，全方位打造李敏镐未来在中国的发展，并与其进行深度